석션기를 한번 오늘 만들어 볼게요. 석션기를 이제 제작을 할 건데요. 보통 잉크젯에서 이제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석션기는 공기와 액체를 같이 이동시킬 수 있는 보통 연동식 펌프를 이제 이용해서 석션기를 만드셔야 돼요. 이제 보통 대표적인 게 연동식 펌프가 에어와 액체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스케치부터 먼저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실질적인 부품들을 다 가져다 놓고 이걸 기본적으로 내가 스케치했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면 작업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스케치가 되면은 이제 도면 작업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도면을 대충 그립니다. 캐드를 해가지고 도면을 그리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그 레이저 커팅기 그 프로그램으로 옮겨가지고 파일을 데이터를 이제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USB에 담아가지고 레이저 커팅기 가서 커팅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가 그 V 커팅을 하기 위해서 여기로 온 거예요. 이제 기본 재료 준비가 끝이 났어요. 이제 이번에는 열 절곡기로 이동을 해서 절곡에 들어갑니다. 자, 앞에서 작업해온 판재를 자, 도면대로 이제 레이저 커팅을 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절구까지 작업을 끝낸 상태예요. 자,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다 얹고 DC 전원 공급 단자 연결하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립이 된 거예요. 이 속에 이제 각 부품들이 들어가서 조립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